활동 안 할 거야. 여기다 패스 넣어주면 이제 드시고 여기 아니면 여기로밖에 못 넣어줘.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는 거야. 여기다 넣어주고 야 죽지? 여기나 여기 뒤에 주게 넣으면 빨리 반응해 주고 여기다 한 칸씩 같은 곳 말고 무조건 한 칸씩 움직이라고 무조건 인사이드로만 주고 여기다 주면 또 주고 이동하면 또 이동하고 계속 반응해야 돼. 뭐 하면 계속 뛰는 동안 돌아가면서 패스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야 골하고 외치면 골 넣어주면 열어서 최대한 빨리 가서 여기로 그냥 이거 돌고 얘한테 패스 주고 여기 찍고 가서 여기 라인 X를 넣어주면 돼. 나한테 우리가 컨트롤해서 그대로 쭉 밀고 와. 빠르게 드리블로 빠르게 좀 밀고 나가서 둘이 바꾸면 돼. 이제 덮어서 천이 들어가고 똑같이 하나 둘 하면 반응하면서 바로 반응해서 인사이드 최대한 빠르게 주고받고 하면 돼.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다 너무 약간 요래 템포가 계속 이렇게 끊겨 중간중간에 아니라 이 주는 사람도 집중해서 공이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고 또 바로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어야 돼. 오케이? 사이드에다 패스줄 거야. 사이드에다가 그럼 여기다 주고 두 번씩 하나 둘 그러면 가운데 넣어주면 아웃사이드로 가져가서 주고 주면 아웃사이드로 가져가서 주고 똑같이 두 번씩 주면 아웃사이드로 가져가서 주고 아웃사이드로 가져가서 주고 이번에 공 들어오면 아웃사이드로 가져가서 아웃사이드로 주고 하고 마지막에 볼 넣어주면 열어서 돌고 패스 넣어주고 뛰어서 패스 들어오는 거 콘 앞에서 아웃사이드 돌아서 살짝 하나 주고 넣고 그냥 빨리 뛰어가면 돼.